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끝이 없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합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사랑, 또 하나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일반적인 사랑도 대단합니다. 일반적인 사랑이 뭡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가지고 모든 걸 그냥 무상으로 다 주고, 바다에 가면은 물고기들이 시원하게 헤엄치게 해주시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면서 노래하게 하시고, 땅 위에는 모든 짐승들이 각 짐승들이 뛰어다니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고, 특별히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리도록 해주신 사랑이 일반은총이에요. 맑은 공기로 호흡하게 하시고, 멀리 있는 태양을 통해서 따뜻한 햇볕을 비춰주시고 말이죠. 또 하늘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가지고 땅에 지상에 온갖 과일 식물을 자라게 만들어서 매끼마다 잘 먹도록. 이 사랑은 일반 사랑, 일반적인 사랑인데 이것은 육신적이고 세상에서만이 사랑이, 세상에서만의 사랑이. 이 사랑 가지고는 우리 영혼 구원은 안 됩니다. 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세상적으로 일반적인 사랑을 많이 받았다더라도 그 사랑 가지고는 우리 구원받아 천당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특별 사랑, 예수님을 통한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여기에 기록해 놓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신 사랑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지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구원받은 택한 백성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오늘 29절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구구절절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말, 이건 알아주셨다는 뜻이고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만 알았다는 건 너희만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미리 정하신 것을 부르셨다. 미리 정하셨다. 또 예정했다. 예지했다. 우리가 이 신학계에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예지 예정. 미리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걸 알고 택했다. 하나는 무조건 택했다. 알고 택한, 무조건 택한 문제라는 거, 선택이. 그러면 예지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람 믿을 걸 알고 택했다 하면은 하나님의 이 주권이 무시됩니다. 또 두 번째는 구원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믿을 거라.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는, 믿을 걸 알고 택했다, 하나님 따라가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어떤 것을 믿느냐, 우리 예정이 먼저예요.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로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공로는 0.01%도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 은혜이고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구원 받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요거는 예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 아들 딸 되었으면은 맏아들 격인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우리 표준의 표준. 자, 우리가 닮아갈 대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성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교육자도 마찬가지, 교인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모든 믿음의 모든 행위를 세상 옷에까지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나의 집으로 알면서 성전을 그렇게 좋아하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항상 남을 위해 희생하시고 습관을 쫓아 산에 가서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면서 항상 성부 하나님과의 교통을 끊이지 않았던 그 성자의 모습을 오늘 시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본받으라는 거죠. 자, 여기 뭐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겠다. 예수님 맏아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맏아들. 우리 택한 백성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아들 될 때에 예수님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양자가 되는 건데 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그랬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독생자입니다. 우리는 후에 믿어 양자가 되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우리는 다음에 부활할 하나님 아들이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의 첫 열매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면에서 아들이 되었어요. 또 30절 읽어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 아주 순서를 잘 정리하게 말해줬어요.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 예정 교리의 확실성을 여기 말해주는 건 제일 먼저 정했다. 세상 만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미 예정을 다 해놨어요. 예정해 놓은 자녀들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태어나게 만들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도 하나님.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이뤄놓은 의의 옷을 입혀줘요. 의. 이거 율법 외에 다른 의라 그랬는데 이거는 예수님 옷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100% 다 순종해서 완전한 의, 하나님의 의롭다는 의. 이걸 의의를 만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냥 공짜로 입혀준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 의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의의를 받았어요. 그 의의가 영원한 의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의예요.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의 영광, 영화롭게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함께 천국의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살 수 있는 무한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구원은 절대적입니다. 절대로 뺏길 수 없어요. 절대적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운명론하고 예정론에 대한 얘기였어요. 운명론, 예정론. 예정을 믿는 영국의 어떤 사람하고 운명론을 믿는 마호메트 교인하고 배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물속에 빠졌다 그랬어요.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뭐 가만히 둬도 상관없다고 말이야. 서두를 소용없다. 서둘러도 그대로 두고 가자마자 저 사람 죽을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이니까. 그리고 예정을 믿는 사람 뭐냐면 아마 우리가 저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예정된지 모르기 때문에 밧줄을 던져 건지자. 이게 예정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뭐 운명이라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자유의지를 최선을 다하는데도 신기하게 그것이 예정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예정하시되 인간의 자유를 성립시키는 것은 이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 다 못해 신비롭기 때문에 어떻게 예정했는데 우리의 공중의 새 한 마리까지 땅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허락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전부 예정됐다 그 말이죠. 그 시안하다. 우리 육신의 머리 이해 안 돼요. 확실히 알기를 원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천당 가보면 그때 가면 뭐 다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어항 속에 금붕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 같지만은 전부 주인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성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마음대로 온 것 같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예정 코스예요.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유롭게 움직였는데 이게 예정이 됐다고 말해요. 예정이.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알잖아요. 요셉을 알잖아요. 모두가 자유의지로 살아갔는데 자기는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살아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 주권하에서 예정된 대로 살아간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예정, 참 신비롭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누구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이미 예정해 놓은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알고 보면 전부 하나님의 예정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도망가도 역시 마찬가지, 도망가는 것도 예정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진짜 신비로운 거예요. 31절로 39절을 보면은 사랑의 생활인데 하나님의 이 사랑, 성도의 구원의 확실성인데 31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 지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환경에 여러 가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자꾸 의심될 때 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겠느냐 버림받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정, 부르심, 의롭게 하심, 영광 우리가 이 감사할 뿐이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고 한다면 천상천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빼앗아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 일에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대적할 자 없어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인데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의의를 입혀가지고 최고 법관이신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너 모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선언했는데 감히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나? 대적할 데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또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자, 이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 보냈잖아요. 보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어주었는데 그리고 죽음에서 거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뭐 일반 교주와 똑같습니다만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승천하사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게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걸 은사를 안 주겠나 그 말이죠. 무엇이 예수님보다 귀하고 아들보다 귀하겠습니까? 모든 다 은사를 준다는 거죠. 다 은사를 준다 그랬어요. 그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아니겠느냐? 아니하시겠느냐? 가다 우리 성도들이 사고 납니다. 뭐 교통사고 났다. 그것도 은사예요.
하나님이신 은혜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환란이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사업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갑자기 육신적인 병이 들었습니다. 전부 알고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준 거죠. 우리 인간이 참 약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항상 좋으면요 고마움을 모릅니다. 사고 한번 나고 나면은 정신이 바짝 듭니다. 야, 그동안에 살아온 것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였구나. 사고가 멀린 줄 알았더니 바로 가까이 우리 주변을 계속 맴돌았는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사고를 막아주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구나. 정신이 바짝 들어요. 감사 못할 걸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라는 깨달아지고 또 환란이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면 핍박받는 자도 하늘에 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실패했습니다. 부도 났습니다. 부도 안 나보면 그 귀야 몰라요. 그래서 늘 잘 되게 돈 잘 벌게 해주니까 자기가 잘했던 줄 알고 말이지. 가다금 부도도 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세상에 취해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연단을 많이 받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가지고 구원을 많이 이루게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세계 가서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몰라요.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겁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머물러요? 잠시입니다.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르니 째깍째깍째깍째깍 갑니다. 17년도 벌써 몇 월입니까? 8월입니다. 8월 벌 중순 돼서요. 뭐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38년 우리 교회 역사 38년 됐는데 38년 동안 지나가온 채 벌써 과거예요. 다 지나가 버렸어요. 앞으로 38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이 지구상에서 떠나갑니다. 잠시 38년 잠깐이잖아요. 10년이 잠깐이. 그래서 잠시 동안 머물면서 연단받고 훈련받을 세상에 너무 잘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히 다함이 없는 영광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영광 많이 받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연단을 많이 받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 구원사역에 많은 공로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불원장래 주 앞에 있을 때 영광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은사예요. 죽음. 죽지 않고 계속 늙어가지고 죽을라 그러면 또 살아나고 죽지 못해 계속 산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 다음에 33절 또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이 사람을 송사하고 죄 있다고 하겠나 그 말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의롭다 하겠다 그랬다 그 말입니다. 최고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의롭다고 이미 선언 다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죄 못합니다. 송사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여기 또 다시 강점. 누가 정죄하리요? 31절은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그렇잖아요. 또 33절은 누가 하나님 택한 백성을 송사하리요?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계속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된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뱃속에 태어난 아이들 여러분 잊어버립니까? 말한다고 버려요? 죄 짓는다고 버립니까? 버릴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엄청난 죄를 범해가지고 사형수가 돼도요, 부모는 그 아이 절대로 못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 아파가지고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 세상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무슨 힘이 없습니까? 무엇이 없어서 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 구원해 주었던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말이죠. 말 안 든다고 힘든다고 버려요? 안 버립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또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 의롭다에게 정죄할 수 없어요. 왜 누가 정죄하겠느냐? 여기는 첫째는 하나님 우리 죄 용서 위에 십자가에 예수님 맞아 못 박혀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누가 정죄 못합니다. 대신 죄짐을 죄값을 대신 치러줘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하신 의의를 우리에게 입혀줬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죄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 인정한 의의라고요. 그 다음 최고 법관이신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선언해 줬거든요. 최고의 재판장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같으면 대법원에서 이미 선언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보증자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안전보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래서 우리를 어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 그말 그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셔 가지고 때가 되면 불러서 믿게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송사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무궁한 사랑 우리를 감싸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겠느냐? 여기 분명히 나갔죠. 또 누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누가 감히 하나님보다 강한 분 계시면 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환란이 절대로 못 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환란이 심한데 하나님이 뭐 환란 다 주장하시는 거죠. 공고도 마찬가지, 핍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특별히 로마 시대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이 폭군, 10대 폭군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순교하면서 순교함을 보고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끌려가지고 주님 날리 십자가를 죽었으니 나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다고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목 잘려 죽고 막 화형당하고 엄청난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알고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카타콤베라는 그 무덤 그 보면은 3층 로마에 가면은 3층 무덤이 있습니다. 1층, 2층, 3층까지 파가지고 계속 그 숨어서 그 속에서 믿음 지킨 거예요. 어떻게 믿음 지켰는지 생각해보니까 참 끔찍한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 비하면 우리는 주은 천국에 사는데 우리가 불평할 게 무엇이면 불만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어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삽니다. 그 어떤 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어가 천당 가서 상 받겠나 그분들 앞에 가서 고개를 들 수 있겠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평화롭게 살고 영광 다 받고 얼마나 이 참 발달되는 기계 문명 물질 속에서 물질 얼마나 풍요와 속에서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 3층 그 무덤에 가보면은 어떨 때는 한 사람 겨우 지나가는 그 길이 있고 그 다음 또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 하면서
그래서 그 지상에서 마음대로 믿음 못 지키니까 비밀 지하 동굴 파가지고 거기서 믿음 지키다가 죽으면 또 그 옆에 파가지고 시체를 묻고 말. 그래서 지금도 가면 모르겠어. 지금까지 있는 모습은 그 해골이 묻힌 걸 본 적 있더라고요. 벽에 말이죠. 벽에 이렇게 파가지고 이제 철장 만들어가 해골 그 전신 났더라고.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은 주님의 사랑이 끌려가지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들의 순교자의 영광은 천국의 제일입니다. 제일 큰 영광은 순교자예요. 아마 지금 천국 가서 영광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죽음도 끊을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뭐 어떤 것으로 칼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사랑의 준을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기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 때 담대하게 살아가자고요. 잠시 머물다 갑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잠시. 그 다음에 36, 37절까지 보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의 성도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역시 우리 똑같은 이 세상에 살았어요.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이 잡아주신 그 다음에 38절 39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끊을 수 없다고 또 말하는 거지. 끊을 수 없다고.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야, 이거 뭐라고. 이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 수표처럼 보증서 우리 손에 들려주는 것처럼 말.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기록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28절에도 내 손, 29절에도 아버지 손 있잖아요. 절대로 예수님의 손, 아버지 손, 성부 하나님 손 빼앗을 것 없어요. 누가 하나님보다 예수보다 강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보장.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우리를 뺏을 때 우리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사망이나 죽는 거 얼마나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의 죽음 복된 죽음이다. 죽음 바로 천국이에요. 중간에 머뭇거릴 시간 없습니다. 우리 숨이 딱 멈추잖아요. 심장의 박도 딱 멈추면 죽음 바로 천당 이어지는. 또 믿지 않으면 바로 죽으면 바로 심판이에요. 중간에 머뭇거리면서 세상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썩어질 떡 부스러기 좀 얻어먹겠다고 제사 지낼 때 와서 기웃기웃하는 귀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그는 마귀고 사탄이 절대로 귀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죽자마자 천당 아니면 딱 지옥에 갈라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해서는 제 말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또 생명이 왜 힘드느냐. 살아가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지구상의 시간 공간 제재를 받으며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생명도 역시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천사들, 선한 천사, 악한 천사, 아무리 천사 강해도 하나님이 더 강하잖아요. 또 현재일, 세상의 권세, 세상 권세, 권세라는 것은 이 권세자들, 세상 권세자들, 폭군들 말이죠.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고
또 현재 일, 어떤 현재 어떤 일이 난다 하더라도, 장래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어떤 능력, 높음, 깊음, 높아짐, 낮아짐, 존귀와 멸시, 어떤 것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의 사랑으로 맺어진 사랑이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약해가지고 자꾸 의심하고, 아이고 천당 가겠나, 하나님 버리지 않겠나, 우리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너무 변덕이 심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자꾸 읽어보라는 거예요. 읽어보고 믿어라, 읽어보고 믿어라. 왜 하나님 의심하느냐? 하나님이 지구를 돌린 거 보라. 지구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하나님 같다면, 같았더라면 지구 이미 벌써 끝났어요. 한번 돌아가다가 굵어굵어 해버리면 지구 다 망가잖아요. 조금 지진 나는 것도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습니다. 일반 은총 보라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만물을 창조해놓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 정확하게 돌리십니다. 햇빛도 뭐라고요? 멈췄다가 비쳤다 한 게 아니에요. 항상 한결같잖아요. 그런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특별히 우리 구원 문제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아들 딸임을 믿고 영원한 천국길을 당당히 나가라고, 걸어가라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항상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순종하면 부른장님 우리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아 먼저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천국 먼저 간 성도들이 지금 넘치는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우리 기다릴 겁니다. 아, 이 성광교회 성도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빨리 와서 만났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 믿음 생활을 먼저 가신 분 얼마나 많아요. 무한한 사랑의 세계에서 그렇게 기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은장래 천국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과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험 겁내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보러 나가서 우리 모두가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불러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완전한 의를 입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정에서 의롭다 칭의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천국의 무한한 영광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이 너무 안전하게 안전보장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늘 믿음 잘 지키고 주님 주신 피로 세우신 교회를 잘 섬겨서 부른 장래 주 앞에 설 때에 모두가 칭찬 영광 상 받는 구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